Hello everyone. This is AI announcer Loa of Drive AI Weekly Gyeonggi, bringing you all the latest news from all across the nation. Here is our first news. By the end of this year, the section between Paju Unjong and Seoul Station on the GTXA line is scheduled to open. This section includes two stations in Goyang City. Goyang City has initiated plans for transfer measures. Reporter John Gina brings us the coverage. 지난달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올 하반기 운정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고양시에선 킨텍스역과 대공역을 운행하게 됩니다. 개통을 앞두고 고양시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교통국장이 총괄하는 TF팀을 꾸려 버스, 주차, 도로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교통시설 연계 분야하고 개발 계획과에서 연계해서 이 부분이 뭐 복합환승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연계되는 도로시설을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자 TF팀을 구성하게 됐고요. 대공역에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변 도로 확장과 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환승주차장 226면이 설치됩니다. 킨텍스역의 경우 새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개통에 맞춰 온누리공원 등 인근 부지를 검토해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버스는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킨텍스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존의 대화역을 이용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덕이, 가자, 송포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킨텍스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화역에서 킨텍스까지 연결해서 연장해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도로별 교통량을 고려해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버스와 택시 정류장 위치도 논의됩니다. 예정대로 GTX-A 노선이 개통하면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5분 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개통 효과는 역까지 오가는 시간 단축에 달린 만큼 고양시 TF는 매달 정례 회의를 열고 보다 촘촘한 교통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 The long-stand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Wujongbu Gosundong Logistics Center has been settled, and a decision has been made to convert it into a blank slate. After negotiations between Wujongbu City and private entities, the logistics center plan has been withdrawn. Wujongbu City plans to seek alternative projects that can coexist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focus on normalizing the development of the Gosun District Integrated Cultural Convergence Complex. This is reporter Park Young-chan. 의정부시 구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24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딜라이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논의를 거쳐 구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최종 합의했다며 구산동 물류센터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시장 재직 당시 추진됐던 고산동 물류센터는 4만 제곱미터, 축구장 5개 면적에 육박하는 크기로 최고 5층 높이로 추진됐었지만 인근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화물차 출입으로 인한 보행 안전 등 주거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김동근 시장이 민선 8기 의정부 시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 차원의 물류센터 백지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년간 물류센터를 추진했던 민간 사업자와의 물밑 협상 끝에 고산동 물류센터가 백지화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업 주체와 그것에 대한 대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분들께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주민들께서는 그곳에 물류센터가 들어갈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의정부 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에 민간 사업자와 대안 사업을 협의하는 한편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The Moonlight Children's Hospital, where children can seek medical care even at night or on holidays, is now being operated nationwide with government partisan. For the first time in the Northeast Gyeonggi province, where there was no nighttime children's hospital, Moonlight Children's Hospital has commenced full-scale operations in Pachon City. This is reporter Kwon Suk-hwa.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의사가 어린아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상태를 살핍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깁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었던 경기 동북부권. 다행히 포천시내 종합병원 한 곳이 나서 상시 의료체계로 바꾸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 70에서 80% 이상은 포천분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철원분들이 많으시고 양주분들은 평일이든 뭐 주말이든 상당히 많이 소아과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밤은 물론 휴일에도 어린이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은 지난해 초 전국 35곳에서 운영됐는데 올해는 83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달빛 어린이병원은 총 22곳. 평균 13,000원 정도의 진료비로 응급실에 비해 저렴하고 대학병원보다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포천시는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소아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달빛 어린이 병원이 개원함으로써 개소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철원군이라든가 연천군, 동두천, 가평군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구 유입 효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제1호 달빛 어린이병원이 경기 동북부권의 열악한 소아청소년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A project to construct a joint residential complex consisting of 663 units in the Hengsan 1-1 zone of Dekyanggu, Goyang City, is set to move forward. Goyang City announced that on the 15th, accredit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in the Hengsan 1-1 zone was processed. The project area is located in a low-rise residential area in Hengsandong, Dekyanggu, adjacent to the Chunglung area. Through redevelopment, a total of 663 units will be supplied across 10 buildings in two complexes, reaching up to 29 floors. That is everything for today. This was Live AI Weekly Gyeonggi.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